김영호 의원께서 부정적인 수구 보수라는 도시에서 탈피, 부정적인 보수, 대구는 수구 보수라는 단어와 대구의 더 쉬워진 수구 보수, 지금 대구를 수구 보수로 볼 수 있다. 대구가 이제는 보수 박정희, 박근혜 전 대통령 새마을 같은 그런 단어를 대구를 그런 단어로 대구를 발전시키지 마시고요. 진보와 개혁, 정의와 혁신. 이게 속기록이에요. 대구라는 도시를 수구 보수로 매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. 그 정도로 하세요. 국감 질의를 못하게 만들 원인을 제공했다니까요. 제주도 가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, 그죠?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감 지역에 오면은 국감 지역에다가 예를 붙여달라는 거예요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자, 권 시장님. 네. 그, 지금 신공항 문제하고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게 지금 총선 넘어가면은 대구 신공항이 무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버렸다.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. 속도를 좀 내달라. 속도 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함께 가는 길,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어깨동무하는 길, 그 길에 저는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대구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왜 도심에 있는 공항을 옮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옮겨야 됩니다. 원칙적으로. 네. 왜냐하면 소원권에서 대구가 확장해가는, 미래로 확장해가는 데 대단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. 그럼 부공항만 옮기고 대구공항 놔둬라. 그것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소리다. 불가능한 돈이 없어요. 불가능한 얘기. 불가능한 얘기. 그러면 공항을 옮길 거냐 말 거냐. 대구 안에서 그렇게 엇갈리니까 부산 오거돈 시장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더 이상 이 문제는 생각이 다르지만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지지하고 가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. 그런데 뭐 김관용 경북도지사 뭐 저 포함해 그 반대하는데 안동 저 꼭대기에다가 툭 옮겼어요. 아무튼 제가 시청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이고 제 지역구가 걸려있어서 제가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정성, 객관성, 대구시의 균형발전, 그 다음에 미래지향, 그리고 경제성,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이게 지역, 소지역 이기주의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절대 뭐 시장이 뭐 미리 어떤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.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그렇게 안기를 바라고 딱 대구 발전, 또 대구 시민의 편의 이런 부분에만 딱 중점을 해서 해달라.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전문가보다 시민들이 너무 많다. 시민들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가의 입장 그런 부분들이 좀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도 시장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대구는 폭염 도시고 대구는 매년 폭염 때문에 참 죽을 지경인데 폭염 관련해서 특구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. 그리고 대구에 내천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? 이 산업화되면서 신천도 닫았다가 열었거든요. 범어천 닫았다가 열었죠. 내성천, 달성천, 대명천 해서 대구를 끼고 있는 이 천이 한 제가 볼 때 20개 이상 될 거예요. 이제 이 물과 같이 있는 도시가 고급 도시예요. 물 옆에 있는 아파트값이 비싼데잖아요. 그래서 대구는 천혜의 조건이 좋다. 왜냐하면 대구를 가로지르는 금호강이 있죠. 낙동강이 있죠. 거기다가 천이 한 26개, 803부터 시작하면 26개 있는데 이 천을 이제 열어야 된다. 그 친수 환경 상황을 좀 열어달라.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사업 홍일하고 의원이 또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굉장히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.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대구가 먼저
먼저 갔으면 좋겠다. 대구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. 그 뜻이 제가 생각하고 삼성역에서 일산까지 32km, 45m 지하는 벌써 다 완공이 됐잖아요. 대구는 9.7km밖에 안 되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. 대전도 지금 하려고. 부산은 또 했어요. 대구가 시장은 제일 먼저 했는데 늦었다. 그래서 시도협의 의장으로 되셨으니까 철도 지하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언제 어떻게 할 거냐, 그 프로그램을 좀 짜내면 좋겠다. 거기에 대한. 예, 조 의원님 지난번에 그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용역은 만료를 했습니다. 이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국회로 지금 이 용역비가 32억인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. 꼭 그 예산 국회에서 좀 확보해 주시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는 시작하면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. 네. 나머지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 잘 유념해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. 네.